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시민참여 영상제 일상의 쉼표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저희는 문학관이나 미술관에서 예술성을 배우는 장애화가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미술관은 아들의 교육장이 되고 있습니다. 문학관도 아들이 정말 좋아하는 문화의 공간입니다. 가람 문학관을 방문했을 때의 그림입니다. 가람 선생님의 시조를 읽으면서 많은 문학성을 길렀습니다. 2021 목포 비엔날레를 방문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많은 수묵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예술성을 키웠습니다. 남도 화가들의 화풍을 보고 계십니다. 수목 화가들의 탁월한 작품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행지에서는 고장의 문화를 배우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대나무의 고을 담양에서는 담양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것을 잘 미술로 표현했습니다. 아들이 잘 그림을 그리고 있지요. 대나무의 고장 담양입니다. 점만 찍고 오는 여행이 아닌 여행지의 문화를 잘 들여다보는 여행으로 문화를 배웠습니다. 대나무의 고을 담양을 잘 발자취를 보고 계십니다. 담양의 축세공풍과 담양의 주겸시장도 보았습니다. 대순 말고 생태의 도시 담양에 대한 많은 기록들을 공부했습니다. 박람회도 보았습니다. 담양의 역사도 공부했습니다. 광산구에 가서는 평화의 소녀탑을 보면서 많은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국창 임방우 선생님의 음악의 세계도 공부했습니다. 광산문화예술회관이 보이시지요. 소녀상을 보면서 평화와 인권에 대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노란색 추모비를 보시지요. 못닦이 꽃을 피우리라 추모를 했습니다. 국창 임방우 선생님의 음악세계도 잘 공부했습니다. 신라 문화를 배우는 초전지 마을입니다. 신라 문화를 배우기 위하여 마을로 갔습니다. 문화를 배우면서 초전지 마을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초전지 마을의 그림을 잘 보고 계시지요. 초전지 마을은 신라가 처음 불교를 맞이한 마을입니다. 고구려의 아도 화상님이 불교를 가지고 이 마을에 처음 왔다고 전해집니다. 초전지 마을에 하늘과 바람과 구름을 보고 계십니다. 깔끔한 논에서 농부님들의 노고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 멀리 강과 산과 구름이 정말 멋있습니다. 쭉 뻗은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가 잘 달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신라의 문화에 대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한옥 체험관도 있습니다. 체험 학습실도 있습니다. 등불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초가집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신라인의 의식과 먹는 것, 놀이기구, 종교활동, 농경생활 등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농경에 대한 사계절의 농기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통놀이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토우 체험이라든가 많은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초전 박물관도 있어서 많은 불교에 대한 체험도 합니다. 신라 불교 초전 기념관입니다.
신라 불교에 대한 많은 문화를 체험하고 왔습니다. 아도 화상님의 동상이 보이시지요? 최초로 불교를 신라에 전하신 분입니다. 선산 불교 문화유작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이 개최되었습니다.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진을 잘 보고 계십니다. 불교 유적입니다. 소원추리에 아들의 미술을 잘하게 해달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고을시장에서 만나는 문화재입니다. 동문박 석당관입니다. 뜻하지 않게 만나는 문화재에서 많은 문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석당관은 장사 주령 막대기라고 진대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석당관의 모습입니다. 고을시장에서 만나는 문화재이고 나주읍성 동문 동전문입니다. 김용옥 선생님께서 현판에 쓰셨다고 전해집니다. 동전문의 모습입니다. 문화를 느끼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합니다. 많은 문화들이 아들에게 예술적 감성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문화가 삶에 쉼표를 주고 인생의 향기로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문화의 날에 대한 영상을 같이 만들어 공모해 보시기 바랍니다.